뭐야? 뭐야? 우리 예상보다 빨리 왔어. 빨리 왔어. 아니 빨리 뭐 하셨는데 왔어. 여기서? 비밀이거든? 비밀이거든요?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빨근은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빨근은 아니 얼굴 피나는데 지금 가려 얼마 드셨길래 아니 그거 들고 왔는데 뭐? 혼자? 조개 남은 거 어? 진짜로? 어 어? 정석은 기분 너무 안 좋아. 근데 진짜 오자마자 저렇게 다른 분들이랑 저렇게 너무 맞아, 경미야 그렇지. 얘기해줘 그냥 안 좋아. 에스코트 했어야지 끝까지. 어, 맞아.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했어야지. 네. 그지 그래 맞아. 아씨 복분자도 못 참고 정리하고 오겠습니다. 한시간 하고 있습니다. 네. 분 이건 어떻게 그지? 아 먹던 걸 가져오셨네. 언니 먼저 얘기해. 먹던 걸 가져왔네. 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진짜. 너무 좋다. 멘트 좋다. 멘트 너무 시원해. 어 시원하다. 예예 예. 자 남자 입장에서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. 네. 죄송해서요. 예. 언니 먼저 얘기를 해. 나 들어가 있을게. 아니야. 나 진짜 나 추워. 아 지금 둘이 먼저 잠시만. 얘기하라고? 나 지금 자존심을 못해. 자존심을 못해. 언니 나 먼저 좀. 진짜? 진짜? 응. 잠깐 말이 안 나. 머리 안 나. 좀 이따 빠질게. 응. 그럼. 빨리 이렇게 서랍 해주다가 개방한다. 아 근데 나 진짜 추워져. 언니 선 먼저 언니 해 진짜. 네, 잠바 입어. 아, 오케이. 응. 아, 잠바 입어. 응, 네, 잠바 입어. 언니, 단디 기다려. 단디 있어. 네, 하고 있어. 나 이거 버리고. 아니, 어. 이건 좀 버리고 올게. 어. 상추 좀 버려라, 언니. 알겠어. 오케이. 일단 여기다 놓을까? 쭝! 오요요, 오요요, 나는 지에 써요. 꾸요요요 이번 기 꾸요요요요 이번 솔로 음악은 흐휴 요요요요 어 예 단둘이 남았어요. 또 영철이 영숙한테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긴 하다. 예. 어이 뭐야 이거 잠깐만 왜 가렵지? 내가 해볼까? 야. 됐다. 오. 원래 떨어지. 원래 껍데기까지 같이 하는 건가? 약간 남사친 여사친처럼 약간 톤이 되어야 약간 톤이 그건데. 영숙님이 저렇게 쿨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. 약간 여성스럽게 가면 난 못해.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참 조개구이 먹기가 힘들구나. 어. 이래서 식당 가서 먹어야 해. 아 식당? 아 이렇게 먹는 낭만이지. 이 가정 자체가 얼마나 그렇구나. 이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먹는 또 즐거움이 또 있지 따로. 맞아. 그래서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 거야. 그치. 약간 고장났어 지금. 맞아 고장났어. 아 고장났어. 둘이 같이 있으니까 뭐 방법을 모르는 거야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가 막 여성스럽게 막 다가갈 수 없는 거니까. 아니 이렇게 빨리 올지 모르고 우리는 빨리 와야 9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... 9시 이후에 오면 깽판 치자 우리. 아... 9시까지는 좀 쉬고 개인 시간 보내고 산책도 하자 좀 이랬는데 나는 솔직히 점심 데이트랑 저녁 데이트가 따로 있을 줄 알았거든. 근데 없는 것 같아 그치? 아 설마? 아니 없을 것 같아. 에이 우리 알아서 잘하거든. 어? 우린 알아서 다 잘하고 있거든. 다들 잘하고 데이트를 있다. 시켜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거든. 어땠어 데이트? 어 재밌었어. 네. 와 진짜? 정숙님 워낙 성격 좋으니까. 올해 첫 데이트를 정숙님이랑 가고 싶다 했었거든. 나는 솔직히 오늘 말하면 너가 현숙이한테 갈 줄 알았어. 아 저런 말을 계속. 고민 많이 했었어. 왜냐면 낮술 데이트니까. 낮술을 하게 되면 설마 저녁 데이트를 없는 건가? 이 오늘의 마지막 데이트가 이 낮술 데이트라면은 고민 진짜 많이 됐겠지.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정숙님이랑 데이트를 먼저 해보자.
야, 보리네 아까 그 인터뷰할 때 자 데이트 낮술 데이트 누구랑 할 거예요 했을 때 누구랑 말해 얘기 안 해줄 건데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세요 네. 똑같이 당하는 거야 네.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영숙 씨 그지 그거를 질문을 똑같이 정숙님한테 똑같이 했지 정숙님 솔직히 얘기해줬어 아 진짜 뜨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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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